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.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, 실기 위주,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으며 단 학생부 위주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만큼 이월하여 모집합니다. 먼저 정시 수능 위주에 대한 내용입니다.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가군과 나군은 각 1회씩만 지원 가능하므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를 어느 군에서 모집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수학 능력 시험 표준 점수를 100% 반영하여 합격생을 선발합니다. 영역별 가중치 없이 각 25%씩 반영하며 전형 총점은 영역별 표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. 의료보건생활대학, IT융합부품소재 공과대학, ICT공과대학, 패션디자인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수학 가형을 응시하면 수학의 표준 점수에 10% 가산점을 부여합니다. 정시 실기 위주에 대한 안내입니다. 역시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실기 고사 점수 70%, 수학 능력 시험 30%를 반영하며 수학 능력 시험 표준 점수는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영역 중 수능 표준 점수 상위 3개 영역만을 각 33.3%씩 반영합니다. 최종 합격자는 수학 능력 시험 표준 점수를 합산한 점수와 실기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. 이상 2017학년도 동의대학교 수시 및 정시 입학 설명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